안녕하세요. 보험산업의 발전과 대한민국 프로축구리그인 K리그의 흥행을 위해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된 K인슈런스 팀입니다. 수령하신 발표 자료에서 다소 수정되어온 내용이 있으니 발표 PPT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K인슈런스라는 저희 팀명은 K리그와 인슈런스를 결합하여 만든 이름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아이디어 제안 배경, 아이디어 내용, 그 다음 결론 및 기대효과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제안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작년 카타르 월드컵의 열기와 기쁨을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거나 국가대표 성적이 좋을 때 K리그는 항상 부흥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카타르 월드컵의 16강 진출은 많은 사람들이 K리그로 유입하도록 이끌어 유료관중 200만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K리그의 관심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팬의 유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실력있는 스타 선수들의 좋은 경기력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만일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들의 예상치 못한 변수로 경기를 많이 결정한다면 그 선수를 보러 오는 팬들도 적어질 것이며 이 선수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된 이적료와 경기에 뛰지 못하고 지급된 연봉으로 인해 재정 악화와 기단순위 하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구단의 재정 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K리인슈런스를 보완해냈습니다. 또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K리그 선수 집단이 타 프로 선수들에 비해 평균 연봉이 높기에 보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갖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K리그의 관중수는 저번 시즌 대비 2.34배 증가하는 엄청난 결과를 이뤄냈고 늘어난 수익으로 구단은 팬들의 유입을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생각은 가장 중요한 건 본질적으로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과 박진감 넘치는 경기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구단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유소년 정책, 스타 선수 영입, 경기장 잔디 및 기타 시설 및 보수, 훈련시설 완비 등이 필요한데 이는 모두 구단의 재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단은 고액 연봉자에 속하는 선수들의 부상에 따른 연봉 지출의 관리로 리스크 관리와 재정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K리그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타 스포츠 대비 1.5에서 2배 이상입니다. 따라서 고액 연봉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단기 결정은 구단에 상당한 매몰 비용을 안겨줍니다. 실제로 원래 유명한 고액 연봉자들이 시즌 초반부터 부상을 당하여 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대전의 핵심 미드필더인 주대중 선수, 전북현대의 핵심 풀백 김진수 선수, 대구FC의 핵심 공격수 세징야 등 핵심적이고 고액 연봉자인 선수들이 부상으로 장기 이탈을 했습니다. 이에 스타 선수를 보고 싶어하는 팬들의 기대심리 하락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들의 이탈로 팀 순위를 우려하는 팬들이 많아졌습니다. 축구가 왜 부상이 많은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한국 웰리스 아케이지에 실린 가속도계를 사용한 스포츠 종목별 신체 활동량 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 축구가 압도적으로 중, 고강도 신체 활동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축구의 운동량은 많이 뛰고 기술적으로 전신의 근육과 관절이 필요한 만큼 부상의 위험이 높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저희는 헬스케어 기술을 가진 기업의 디테크 기술과 구단의 선수 정보 제공을 활용하여 부상으로 경기에 나가지 못할 경우 구단이 입는 피해액을 보장해주는 K인슈런스 보험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내용입니다. 네, 현재 축구선수 부상에 대한 보험은 치료비와 재활비만을 보장해주는 단체 상해 보험과 자신의 신체에 대해 미리 약정한 보험금을 보장해주는 키퍼슨 보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시중에 있는 보험은 구단에 있는 추가적인 피해를 보장하지 않고 원인에 따른 결과만을 보장하는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선수의 부상을 예방하여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손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희가 고안한 보험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구단이 구단의 재산인 선수를 영입할 때 선수의 부상 전력을 기준으로 보험 금액을 정하고 보험 계약도 함께 체결합니다. 보험의 목적은 선수이고 피보험 이익은 부상당한 선수에게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보험 사고는 선수의 부상입니다.
부상의 범위는 보험사의 컨설팅에 따른 예방을 다 마친 선수의 부상입니다. 이때 훈련과 경기 중 발생하는 모든 부상만이 포함됩니다. 보험금은 선수의 부상 치료비가 아닌 선수가 입는 부상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연봉 지출액의 일부입니다. 다음은 보험금 분류 기준입니다. 선수마다 연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봉에 따라 다섯 그룹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합니다. 연봉이 3,000만 원 이상에서 7,000만 원 미만은 A그룹, 7,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B그룹,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은 C그룹,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D그룹, 5억 원 이상은 E그룹으로 분류합니다. 그룹 내에서도 선수마다 부상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부상 위험군에 따라 하하에서 상상으로 분류합니다. 다음은 보험료 산정 절차를 예시 선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봉이 1억 2천만 원에 계약 기간이 3년인 A 선수는 C그룹에 배정됩니다. 이 선수의 부상 위험도는 중하이고 부상 예상 부위는 햄스트링입니다. 부상 위험률을 고려하여 약 2억 원의 보험금이 예시로 산정된다 가정합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기준으로 선수마다 각기 다른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부상으로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선수는 당연히 가입 불가이고 부상 전력이 많은 선수는 보험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다음은 보험금 지급 예시입니다. A선수가 햄스트링 부상 전치 4주 부상 판정을 받으면 1억 2천만원의 4주치 1천만원의 부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예시 보험금으로 산정된 2억원에서 1천만원이 차감되고 잔여 보험금이 1억 9천만원이 남게 되는 차감식 지급 방식입니다. 다음은 K 인슈런스의 구체적 서비스입니다. 보험사는 선수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 협업사가 제공한 웨어러블 장비를 구단에 제공합니다. 저희가 선수로부터 알아내고자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한 기술은 EPTS 기술에서 착안하였습니다. EPTS 기술이란 GPS를 통한 신체 정보, 위치 기반 데이터를 취합, 분석하여 선수들의 활동량을 수직적인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웨어러블 장비입니다. 현재 EPTS는 선수의 심박수와 뛴 거리, 스프린트 등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이러한 EPTS 기술을 가진 기업과 시각 인공지능 AI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디픽셀이라는 스타트업 회사와 협력하여 단일 카메라만을 사용해서 실시간 선수의 신체 부위를 완전히 인식하고 추적하는 기술을 도입한다면 훈련이나 경기 시 머리, 손가락, 손목, 발목, 무릎 등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쌓여진 데이터베이스로 훈련법과 부상 유형을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웨어러블 장비에 AI 기술을 활용한 근전도 검사 기능을 탑재하여 무릎과 발목 등에도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장비를 개발하고 훈련 과정과 경기 중에 발생되는 선수의 자세한 활동 데이터와 신체가 있는 부하량 등을 분석합니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축구 선수의 부상을 예방하고 미래에 입을 수 있는 부상의 유형을 예측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술들의 집합체를 EIOS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웨어러블 장비를 착용했을 때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부상들과 그 확률을 제시해주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인데 손상률을 표시해주거나 피드백 과정에서 훈련 강도의 조절도와 자세 등 교정 데이터를 제시해주고 보험사는 이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구단에게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훈련 강도가 높았던 날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선수의 신체의 부하량이 필요 이상으로 높았던 곳을 분석하여 구단에게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구단 측에서 이를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선수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훈련의 부하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 추가적으로 경기장의 잔디를 보수하는 등 예방활동을 하면 보험사는 구단 측에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에 예상되는 다양한 도덕적 해이도 존재합니다. 우선 구단 측의 관리 미흡으로 일어난 부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컨설팅이 진행된 이후에도 선수에 대한 과도한 훈련을 진행시키거나 웨어러블 장비 미착용 등 예방 차원에서 미흡한 행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단 측이 보험사에 훈련 영상이나 경기 영상, 훈련이 진행된 시간 등을 약속한 특정 날짜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또한 웨어러블 장비에 착용 시간과 활동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여 정확한 정보를 통해 계약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노리고 정보를 조작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기대 효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축구선수는 전방 십자인대 손상과 햄스트링 파열 위험 노출이 잦은 직업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2019-2020 독일 엘리트 556명의 선수들 중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한 선수는 7명입니다. 적은 숫자 같지만 선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부상이 556명 중 7명이나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다음 이 자료는 햄스트링 손상에 관한 자료입니다. 563명의 선수 중 167명이 햄스트링 부상을 입습니다. 2-3주의 치료를 고쳐야 하는 부상으로 재발률도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부상들을 EIOS 분석을 토대로 훈련과 교정 및 개선을 통해 예방합니다. 또한 부상의 위험을 낮춤으로써 선수들의 부상 걱정이 낮아져 경기에서 소극적인 자세가 적극적으로 바뀌어 구단의 성적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대효과는 이 보험이 부상당한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뇌물비용을 보장함으로써 구단의 재정 안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을 바탕으로 구단 입장에서는 다소 빈약한 축구 환경 개선 및 훈련 시스템 강화 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로 EIOS는 선수들의 아주 자세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향후 각 선수들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부상의 예측이 쉬워지고 더욱 정확하게 보험금과 보험료를 산출하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선수의 데이터 축적으로 더욱 세밀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해당 예시의 선수는 평균 부상 건수보다 살짝 높은 부상 이력을 가지고 있기에 다음 계약 시에 보험료 과중이 있을 예정입니다. 반대로 부상이 적으면 보험료는 할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험은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 농구 등 타 종목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구의 경우 출루시 베이스를 수비하는 선수들과 충돌이 잦고 투수의 경우 엘보우라는 부상에 한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농구 또한 수시로 바뀌는 공수전환 때문에 무릎에 충격이 많고 직접적인 몸싸움도 많기에 이 보험 아이디어가 사용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내용을 요약하자면 제한 배경으로 축구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고 이 추세를 이어 팬층 유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스타 선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력이 중요하지만 고액 연봉자들이 부상을 당해 경기에 결정하는 일이 많으면 대체 선수 영입 등 재정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재정 악화와 구단의 수비 하락인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이를 막기 위한 구단의 재정 안정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타 선수들은 고액 연봉자들 집단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아이디어 내용을 요약하자면 높아지는 한국 축구의 관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대한민국 축구 환경이고 부상을 입은 선수에게도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계약 특성상 구단의 재정에 악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선수 개개인 맞춤에 딥테크 활용 기술을 제시해 선수의 부상 유발 가능성을 낮추면서 동시에 부상당한 선수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보장합니다. 선수가 아닌 구단을 위한 보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험금과 차별성이 있습니다. 결국 축구선수들의 부질병, 십자인대 손상과 햄스트링 파열을 포함한 다양한 부상을 예방해주고 부상에 대한 뇌물 비용을 보장함으로써 구단의 재정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장기 고객의 데이터 축적으로 더욱 세밀하게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지고 신뢰도를 쌓으면 충분히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딥테크를 활용한 이 보험 아이디어는 축구뿐만 아닌 타 스포츠 종목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의 골프 선수에게 부상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 있으세요? 구단의 보유한 선수의 부상으로 손해를 입은 구단을 위해 보완해 낸 손해보험 상품이죠. 네, 선수의 연봉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딥테크를 활용한 AW 장비가 중심이 되어 구단에게 컨설팅과 보험 혜택을 제공해주는 보험 아이디어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자, 질의 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험이 손해보험 쪽에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조사를 해보셨나요? 있다면 뭐 문제가 있어서 모두 다 안내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제가 없는 건지 앞서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를 위한 그 치료비 자체는 구단에서 선수한테 보상한 거 있지만 구단을 위해서 보상하는 그런 책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보험사가 구단이 계약자가 되고 구단 자체가 피보험자가 되고 다만 그 보험의 선수가 되는 이런 형태의 보험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궁금한 데가 있었어요. 이게 구단을 위한 보험이잖아요, 그죠? 네, 구단에, 그니까 비싼 고액의 보험자를 데려왔는데, 부상을 당했을 때, 이제 활용을 못하니까, 연봉만 나가고, 그거를 보상을 하겠다, 라고, 그걸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이제 연봉 1억짜리를 데려왔는데, 12개월을 활용을 못하면 부상으로, 1억을,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보험금으로. 그런 일이죠. 맞나요? 네. 그런데, 1억의 연봉자인데, 부상으로 한 달을 쉬었어요. 그러면, 10분의 1을 보험금으로 끊어야 되겠죠? 근데, 그걸 기사할 때, 한 달을 쉬었는데, 정말 그 부상으로 쉬었는지, 아니면 뭐, 재활시켜서 한 달이면 되는데, 6개월, 8개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발생할 수 있어서 그걸 잘 정돈을 해야지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좀 고민해 보시면 되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통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와 계약한 보험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의하고 그 구단 다친 선수를 보험의한테 소개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한치의 거짓 없이 정확한 진단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피해액을 산정하면은 그런 네, 도덕적 행위는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좀 더 상세한 그 언더라이팅 과정을 통해서 그런 도덕적 행위를 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에 장진승은 상당히 높고 있는데 보험이라는 메커니즘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약간의 개량성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미약할 수가 있고 사실 그런 측면이면 자체적으로 뭐 캡티브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는 손실 선수가 뛰지 못한 부분에 대한 뭐 대선 생각은 정도로 구단 설정함으로써 사태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품화 하기까지 조건이 흐르기가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기가 질문드리는 얘기입니다. 네. 구단의 그 총액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일단 구단, K리그 구단들은 현재 재정이 되게 좋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2023년에 그래서 재정 안정화 정책을 펼침으로써 셀러리 캡이라는 연봉 상한선 제도를 활용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정 안정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도 정책의 일부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 1월에 아시안컵이 열립니다. 한종인 세 팀이 모두 다 참가하는데 모두 다 화이팅.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